프로젝트 패널이 빈 곳을 따닥 더블 클릭하고 예제 영상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의 프리콤프를 클릭하고 엔터키를 누르고요. 한글로 메인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엔터키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1번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고요. 1번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프리콤프스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효과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프리콤프스 해줍니다. 1번 프리콤프스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LEVEL 이라고 검색할게요. 레벨 효과를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가운데 삼각형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왼쪽 슬라이더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컴포지션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흰색 면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추가로 검색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이번에는 HUE라고 검색하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효과를 역시 레이어에 적용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의 마스터 세츄레이션 슬라이더를 왼쪽 끝으로 드래그합니다. 컴포지션을 보면 이와 같이 흰색과 검정색 대비가 됩니다. 메인 컴프를 클릭해서 전환해 주시고요. 2번 레이어와 합성하기 위해서 1번 레이어의 모드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Add를 선택을 해주세요. 효과를 더 검색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DIR이라고 검색하시고요. Directional Blur 효과를 1번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세요. Effect Control 패널의 Direction 수치에는 45를 입력하시고요. 블러 랭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수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컴포지션을 살펴가면서 번짐의 정도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250을 주도록 할게요. 빛의 번짐 모양을 더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레벨 효과를 검색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LEVEL 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레벨 효과를 1번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세요.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빛이 또렷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비치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1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디렉셔널 블러의 디렉셔널 수치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랜덤하게 반짝거리도록 하기 위해서 솔리드를 생성하겠습니다. 1번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타임라인 패널 빈 곳을 우클릭하시고요. New 솔리드를 선택하시고요. 색상은 아무런 색이나 관계가 없고요. 그대로 OK에서 솔리드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 솔리드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TUR이라고 검색하실게요. Turbulent Noise 효과를 1번 레이어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Effect Control 패널에서 Contrast 수치를 증가시켜서 흑백 대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000으로 가도록 할게요. Brightness 수치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00을 주도록 할게요. 트랜스폼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스케일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5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채로 Evolution의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코드 입력란에 타임 곱하기 1000을 입력하고요.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할게요. 1번 레이어에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닫아주시고요.
2번 레이어의 트랙 매트 목록에서 블랙 솔리드 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오른쪽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루마 매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메인 컴프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빛의 강도는 1번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1번 솔리드 레이어를 다시 클릭하시고요. 콘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 수치를 증감시켜서 언제든지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컴프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